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수비학 특강 자 2강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비학이 지금 행성과 수비학 자체가 수비학의 원래 근원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수비학들은 거의 그 피타고라스의 어떤 수비학에서 근원으로 나온 거고 이번에 우리 저희가 정리하는 거는 요 점성학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서 나온 거 인도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 수비학으로 어떤 지금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로가 어차피 점성학과 약간 결부가 된다면 이 수비학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와 행성이 대치되는 걸로 봄으로 해서 상당히 좀 활용해서 금정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게 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어떤 수비학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태어난 생일에 의해서 그 심성수 그러니까 사이킥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이킥 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이 좋다. 그리고 어느 연도가 좋다. 그리고 그리고 어느 번호는 가까이 하지 마라까지 요 지금 번호에 대한 어떤 처방전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번하고 5번은 상당히 안 맞아요. 그 안에 지금 그 자료까지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2번의 문의 혼란스러움을 머큐리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없다 줏대가 없다 서로끼리 합쳐지면 그래서 2번 5번은 만나게 되면 이게 어찌 됩니까? 머큐리가 문한테 사기 쳐먹겠죠. 그렇게 되면서 2번의 어떤 좀 그런 정서적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좀 불안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5번이 이게 만약에 같이 싹 어울리게 되면 이거는 좋은 친구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나 안 보나 2번 6번은 괜찮겠죠. 왜냐하면 2번이 달이고 2번이 6번이 금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잘 어울리겠죠. 2번의 번호하고 6번의 번호는 잘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호 하나하나를 이해함으로 해서 거기에 잘 어울리는 번호를 또 얼마든지 우리가 자 니는 이 사람하고 애들도 바로 조언을 해줄 때 생일이 맺힌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자 그렇게 되겠죠. 신기한 거는 제가 옛날에 이 심성수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아들이 28번이거든요. 그러면은 태양의 수 1번이 되는데 친구들이 거의 1번이에요. 제가 한 4명인데 좋아하는 친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는 19일에 태어나고 하나는 지는 28일 태어나고 그리고 10일 날 태어난 애기가 하나 있고 다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그 되게 좀 재밌어한 경우인데 또 그리고 우리 사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들이 경금일주인데 친구들이 전부 개수일주야. 전부 개수인 그 남자들이 전부 다 개수일주인 거예요. 개해 개축 막 이런 아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좀 아끼고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제가 좀 되게 재밌어했거든요. 우리 아들 걸 보면서 우리 아들이 사실은 조금 타로에 대해서 엄청 신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도 이제 타로를 애증하는 건 지 혼자 보는데 그래도 엄마 타로의 상담을 듣고 싶다고 중요한 판단은 지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타로 한 조를 갖다 놓고 지가 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안 되면 이제 요 길로 접어들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너무 웃겨도 28번이 자 28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달이 2잖아요. 그리고 뒤에가 8이 되니까 이 달과 토성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합쳐진 2번과 8번은 나중에 이 안에 나오거든요. 2번과 8번은 달과 토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달의 기질도 있고 토성의 기다림의 어떤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1번보다는 훨씬 감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키고 노력하는 근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추적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그 날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또 이 수비학을 띄운 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자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은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피드백 해주는 어떤 우리가 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열심히 상담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거에 대한 반복은 뭘 했냐면 6번에 이제 자, 금성이, 6번의 수가 금성이 되면서, 자, 금성은 예술적인 거, 감각적인 거, 아름다운 거를 좋아해도, 그리고 금성은 여기에 또 달려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적인 겁니다. 성적인 것. 자, 그러면 6번, 그 다음에 15번, 이게 다
데빌이죠. 15번도 데빌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요렇게, 요것도 4번이 있으면서 이 라오란 자체가 굉장히 성적인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이, 이제, 6, 15, 24가 합쳐지면 6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적인 것도 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진짜 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란한 성에 대한 어떤, 요 번호들은, 문란한 성에 대한 경고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 이날, 그냥 이날 태어난 사람, 이게 사이킥 수야. 그날 태어난 거. 그게 심성수야. 자, 그래서, 그거는 일생을 두고 다 깔려있다고 보죠. 그게 진화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35세, 자, 요게 보면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더 작용을 많이 하게 되냐면 데스티니 수가 영혼의 수가 더 작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이킥 수의 작용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이킥 수는 일생을 두고 계속 영향력을 주는데 거기에 35세 이후로 해서 영혼의 수의 어떤 영향력이 좀 더 커진다. 왜? 이제는 평가를 받게 되죠. 우리가 40은 불혹이 되게 되면 그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옛날의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5세가 넘어가면 영혼의 수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는데 이건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거라 말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전생에서 넘어온 카르마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될 이생의 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근데 감정수라든지 이름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윤택하고 잘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수는 나의 카르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돼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 생애에 주어지는 숙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고 영혼의 수하고 그 사이킥 숫자하고 이름 수는 내가 이번 생에 잘 살다 가는 어떤 하나의 내 생을 잘 살다 가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다. 자, 그렇게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영혼의 수는 2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7번이 되거든요. 거기에 2번, 5번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겠나. 이 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번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또 3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것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짓을 하는가. 자, 그리고 우리 남편은 왜 저런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우선은 주변부터 자꾸 우리가 돌아보고 해야, 되죠. 그리고 유달리 타로카드를 상담하다 보면 지 거는 안 맞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건 안 맞대. 난 내 게 너무 잘 맞는데. 난 내가 뽑으면 내 게 엄청 잘 맞거든. 왜 안 맞을까요? 선생님들은 어때요? 자기 게 잘 맞아요. 어떤 것 같아요, 쌤들은? 쌤은 잘 맞죠? 그래, 쌤은. 은경 쌤은 의심이 없어서 그래. 착해서. 뭐 의심이 없어서 그래. 자, 그래갖고 자기는 아예 안 뽑아본대. 어제도 누가 그 가야대 분 중에, 혹시 전화 왔던가 모르겠다. 가야대 분 중에서 그 이수아쌤인가? 계시잖아. 그분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수아쌤이 진짜로 뭘 안 믿으시거든. 그래갖고 내가 타로 상담을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왔길래 상담을 하고 나서는 니는 나는 교육을 못 시켜주겠더니 오지 마라 했거든. 왜냐면은 뭔가 딱 차단이 돼서 안 믿는 거야. 그래가 안 믿어서 교육 내가 나한테 받지 말고 딴 데 가서 받아라. 내 교육 못 시켜주겠다면서 그랬거든. 근데 굳이 가야 되를 오셨어. 그래 와가지고 어제 또 전화 와서 뭐 하냐면 그 타로 실전 상담을 그 타로 카드를 자기 1대1 지도할 수 없냐 묻는 거라. 저는 1대1 지도는 안 한다면서 그랬거든. 세 명은 모여야 지도한다. 자, 그래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건 하나도 안 맞대. 이게 뭐야 이게. 그만큼 아집이 강하고 거기에다가 타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부터 깨야 돼, 그분은. 그래야 타로가 자기한테 맞아야 그게 남한테 얘기를 잘해주지. 근본적으로 자기한테 안 맞는데 남한테 얘기해주는 건 뭐야. 거짓말이지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기보다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어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물론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쌤들을 알아. 그러면 그 상황을 다 아니까 얘기를 해주지. 생판 모르는 사람 와서는 그거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한테 안 맞는데 절대 얘기 못해줘요. 내한테 맞아야 얘기를 잘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아직부터 깨야 돼요. 자신 안에 있는 거. 뭔가 딱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느낌 자체가. 상담을 하다 보면. 쌤들도 그거 느끼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그 이 손님이 앞에 장벽 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실컷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영혼의 수는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이건 케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케투가 되면서 7번은 이게 영적인 스승이죠. 자, 영적인 스승을 상징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이면서, 정신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 그리고 철학적인 것. 이것을 케투가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3번과 7번의 수를 가진 사람들은, 자, 제가 3번과 7번의 수를 가졌죠. 자, 가진 사람들은 종교라든지 철학적인, 정신적인 거라든지 이것과 연관하게 되면 자기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제가 점성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느꼈거든요. 아, 난 정말 이 길을 잘 찾아냈다. 그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했고, 그러니까 이 분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약간 좀 특화된 어떤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했어서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정말로 이걸 하면서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내 임무를 찾아낸 거죠, 나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3번, 7번이 저는 그거를 다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래 보면 됩니다. 근데 케투는 그 영적이면 약간 무녀의 무녀입니다. 직관적인 거. 그리고 오컬트, 뭐 그다음 심령적인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다. 그래서 뭐 직관이나 내지는 심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신적인 이런 쪽에 뭔가 직업을 두면 좋고, 그런 쪽으로 가서 일하면 좋고, 어쨌든 그러면 좋다. 요리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자리가 토성의 별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8번들 요 안에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많구만. 8번들이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영혼의 카드 때문에 하시고 계시겠죠, 우리 선생님. 진짜 우리 선생님은 저하고 3년을 넘으셨잖아요. 그죠? 3년이 뭡니까? 우리 생길 때부터 오셨는데. 그죠? 자, 그래서 토성은 뭐냐면, 완전히 기다림을 상징, 기다림이라든지 노력. 자, 그리고, 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을 믿지 못함. 약간 의심을, 믿지 못함. 그리고 항상 노력해야 나의 노력, 뭐, 인고, 기다림, 이런 걸 통해서, 이룬다. 자, 8번의 스트렝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8번 스트렝스의 어떤 그게 행성이 그냥 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토성이 건강적으로는 상당히 장애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8번 해에 건강을 주의해라, 그 말이 딱 이거에 약간은 좀 원천적인 게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8번은 토성을 상징하면서 요거를 상징한다. 그래서 8번 숫자를 가진 자 대기만성 늦게 성공한다. 딱 얘기해 주면 돼요. 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만성 늦게 성공한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들이 전부 다. 그래서 토성은 그 점성학에서도 오랜 동안 세월을 지난 다음에 성공한다. 성공한다.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8번이시거든. 그래서, 인고의 세월을, 진짜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런 세월을 거쳐야지만이,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달픕니다. 자, 18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18번, 8번, 뭐, 26번도 이봐. 제일 고달픈 게 뭡니까? 26번이죠. 이 달과 이 금성이 합쳐지면서 다시 8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라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달이 여러 번 합쳐지면서 8을 하니까 궁극으로 성공을 해내겠죠. 2번, 6번이 8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궁극으로 뭔가, 성공을 해나는 거예요. 26일에 태어난 사람도. 자, 그런데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겠죠. 정신적인 갈등. 진짜 좋은 거 갖고 싶은데, 그리고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지만 자기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이게 제어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합쳐져서. 17번도, 자, 그러면 17번은 1의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7은 케투의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거기에 신앙을 믿지 않는 8번으로 다시 이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갈등이야, 이거는. 그렇지, 더. 그러니까 이거는 또 1번 같은 경우에 특히 태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이 완전 이거는 지금 합쳐지면 되게 이상한 조합이 되는 거야. 17번 조합은. 17일에 태어난 사람. 현실과 비현실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다 이게 지금 또 현실이잖아. 이게 좀 비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 이게? 저런 것 같아요. 언니 17번이. 자, 우선 우리가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또라이 같은 기질을. 또라이 같은 기질을 인정해야 우리가 우리 남을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토성이 되고, 자, 9번은 화성이 되는데, 자, 화성이, 사실은 화성이 거의 장군이고 수문장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 사실은 화가 나고 도전적이고 막 그 성질도, 그러니까 성마르다고 얘기하는데 성질도 훅훅 내고 있잖아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루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화성의 에너지가. 왜? 9번이라는 것이 완성수의 전에, 10이라는 완성수의 전에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9번은 성질만 잘 컨트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모든 것을 사회적인 명예나, 그러니까 무장이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는 어떤 모습으로 화성이 나온다. 그래서, 군검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성을 그 조금 안 좋은 어떤 걸로 보시지 마시고 검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 자, 검찰들은 굉장히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성격이 좀 조금 지랄 맞은 거, 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투쟁적이고 수쟁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자, 그리고 타인을 잘 인정하지 않죠. 또 그리고 경험 위주적이고. 자, 그런데 어쨌든 무장이기 때문에 남을 잘 컨트롤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또한 화성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른 행성들 있잖아요. 무른. 그러니까 금성이라든지 뭔가 목성도 약간 무른 것을 의미하는데 약간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는 행성들에게는 화성의 어떤 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 어떤 그 제어해 주는 게 요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9번은 3번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수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이 9번은 왜냐하면 9번은 목성은 이게 너무나 확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끊지를 못해. 그런데 화성이 여기서 되고 안 되고 니는 누구 만나지 말고 이런 거를 딱 제외를 다 해줌으로 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뭔데? 9잖아. 그래서 이래 되면 이거는 서로 좀 조화롭고 어울리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자 수비학으로 이렇게 해서 그 화성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자 어쨌든 성질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질을 주의하고 그리고 이건 뜻밖의 사고도 주의해야 되죠.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사고수 이게 화성의 어떤 돌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뜻밖의 사고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9번의 숫자로 태어난 사람들 자 9번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8번도 9번이고 자 그 다음에 또 27번도 9번이 되죠. 자 그럼 1번 8번이 모인 거고 2번 7번이 모인 게 이게 9번이 되는 거죠. 그럼 27번은 굉장히 9번 중에도 뭡니까? 영적인 게 굉장히 강한 번호죠. 27번 같은 번호에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종교계의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죠. 2번에 7번에 9번에 어떤 만약 종교계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렷하게 자기 위치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으면서 이렇게 가는 어떤 게 굉장히 이 번호가 특화된 번호죠. 요 영적인 번호에서는 이 번호가 상당히 특화된 번호죠. 이 길로 가야만 하죠. 사실은 27번 이렇게 되면 이 9번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과 결부되면 그러니까 이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 같은 9번이라 하더라도 27일 날 태어나게 되면 그런 기능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딱 숫자를 구분하고 거기에서 근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익혀야 될 건 어쨌든 1번에서 9번까지 단수, 단위수, 단일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단일수는 따로 공부를 쫙 할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 합성수를 제가 먼저 정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수비학적인 합성수를 먼저 정리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합성수의 요지는 뭐냐면, 자, 1번에서 9번까지 단일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번에서 요 19번까지는 1의 항렬으로 시작되는 수예요. 자, 그러면 10, 11, 이건 전부 다 1이 먼저다 이 말이야. 1이 태양의 수가 먼저 지배하는 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는 2의 항렬이에요. 달의 수가 먼저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이 먼저인 것과 2가 먼저인 것은 틀리다. 2가 먼저인 것은 감정적인 사안이 먼저 들어가는 거고, 1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창조적인 거, 그리고 그 왕의 기지, 그리고 그 태양의 기질이 그대로 1은 먼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의 기질을 되게 되죠. 그래서 앞에가 뭐가 달리는가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또 확연히 구분을 준다. 얘가 얘한테 영향력을 준다고 보거든요. 앞에 수가 뒤에 수한테 영향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11 같은 경우는 1과 1이 두 개가 만난기 때문에, 창조와 창조가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당히 조금 큰 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자 그리고 11이라는 것은 2가 되는데, 이건 1, 1이 만나서 2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영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해지는 수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궁극으로는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과 우리 같은 일과 영적인 일과 관련성이 커진다. 11번이 자 우리가 그 요 원래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약간 해답이 나온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숫자를 볼 때 항상 행성의 느낌을 좀 항상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생일만 얘기해도 6월 23일 생인데요. 아, 이거는 달과, 그게 달과 목성이 만난 거구나. 그 달이 목성한테 영향력을 주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상상하게 되면 훨씬 더, 자, 생일수 감정을 훨씬 더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너무 쉽겠죠? 어때요? 어려워? 너무 쉽진 않아요. 며칠 생일, 우리 아들 한번 생일, 아들 며칠이에요? 하나는 5번. 하나는 21번. 자, 이 달이 먼저죠. 그리고 태양의 창조력을 가진 번호죠. 그러니까 굉장히 21번은 감정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태양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합쳐지면 얘는 궁극으로 3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목성의 기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5는 얘는 머큐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거야. 언어적인 게 굉장히 발달이 되는 거죠. 5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 양력 숫자죠. 네, 양력 숫자로 보면 돼요. 우리 아들이요. 4, 5, 6이에요. 어? 몇 번? 4, 5, 6. 그게 뭔데? 3명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인번호가 04, 05, 06이에요. 04? 네. 04. 아, 2004년? 네, 2004년 5월 6일생이래요. 5월 6일생? 6으로 보면 돼. 6. 6인데, 5하고 6하고 또 더하면 11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0.5잖아.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게 사이키. 예.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영혼의 수.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6일이니까 그러지. 6일이니까 그거는 있지.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잘생겼으니까. 아니, 까졌어. 똑똑 맞구만, 똑똑 맞아. 아시겠죠? 그래갖고, 그, 애들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생일을 바로바로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니 며칠이고, 딱 물어서, 양력 며칠이고 물어서, 자, 바로바로 한번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싹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은. 엄마가 같은 남자 만나야지 진짜 남편이 엄마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끔
일단 소리 하면은 너무 숨이 막히는데. 어. 보니까 같은 숫자가 유일하게 지금. 그렇지, 11이지. 네. 어, 그리고 2가 되고 공구를 합쳐지면. 그러니까 그게 달이니까. 어, 여자, 여성의 수지, 그게 또. 신랑이 저기 무슨 사도 되면 황제 되면 그 신랑 우리 그 신랑 타로를 딱 뽑으면 딱 제우스가 황제까지 잘 나오지. 신랑을 생각하고 타로 뽑으면 딱 제우스. 난 우리 남편 생각하면 교황이 나와. 5번이거든. 어 진짜야. 갑자기 오면 나 교황이 뜬다니까 그날. 그게 희한하게 나와. 왜냐면 그게 대치되거든. 그게 대치되거든. 그게 잘 나와. 8. 그러니까 2번, 6번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2번 안에 여성적인 기질, 6번의 어떤 어, 그런 기질, 2번, 6번의 따로 기질을 가지고 마지막에 8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참아내면서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근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그 6번의 기질 전혀 없어요. 아니지, 없는 게 아니라 언니가 거부하시는 거지.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번이 뭐 여사들이 그지? 19일? 예. 누군데 이게? 어, 1번, 9번. 1번, 1번. 19번. 어, 19번이니까 1번, 9번을 따로 보시고. 그러니까 1번의 어떤 기질과 9번의 기질을 따로 보시고 합쳐지면서 나중에 어, 1번이 되는 걸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노력하는 형이 또 있어요. 화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번의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 안에. 9번 보고 어, 나중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배운 게 뭐냐면 데시벨 숫자 이런 숫자까지 제가 드릴 거고 어, 좀 더 강력하다까지 했고. 어디가 봐야 되냐면, 자, 자, 세 번째 줄이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장에. 자, 세 번째 장에 보시게 되면, 자, 어, 이름 숫자 더하기 사이킥 더하, 이름 숫자 더하기 사이킥은 우정과 사회관계에 좋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름 숫자 더하기 데스티니는 조화로운 사후의 기억에 좋다. 자, 그래서, 뭡니까? 어, 사실은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해서, 어, 자기 이름 숫자를 이제 산출해내고, 제가 영어 이름 숫자도 지금 찰칵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어, 한글 이름하고 영어 이름도, 어, 그, 제가 숫자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어 이름의 숫자. 자, 그래서, 어, 자기 예명을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의 숫자와, 어, 이름 수가 조화로운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중에 어디를 잘 간다? 사후 세계에 잘 간다, 이 말이야. 어, 우리가, 그러니까 카르마를 없애고 잘 간다, 이 말이에요. 요 설명은 그렇다. 자, 그래서 이름 숫자와 영혼의 수와 조화로운 숫자를 기억하게 되면 사후에 기억된다. 조화로운 사후에 기억된다 하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는 이제 어, 김수현이나 전지현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조화로운 이름을 하게 되면 영혼의 카드랑 영혼의 숫자랑 7번이면 7번이랑 조화로운 숫자가 여기 나오기 영적인 수기 때문에 조화로운 숫자들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 나중에 다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숫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 숫자를 나중에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숫자는 합쳐지면 궁극으로 궁극 숫자를 기억하고 17이 합쳐지면 궁극으로 8이죠. 8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그 안에 이 기질이 가진 숫자도 다 해체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보자. 합성수는. 자, 이거는 지금 거의 어, 사이킥 숫자에 많이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더했는데 실제로 더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보고 뭘 해요? 실제로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1번에서 9번까지가 사이킥이잖아. 실제로 더해야 돼. 근데 내면의 기질은 우리가 이게 내면에는 1과 7이 있고 마지막에 8이잖아. 그러니까 17 옆에 8이라고 사실 적어놔야 돼. 이거는 그렇게 궁극으로는 17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의 태양 기질과 그리고 영적인 기질이 합쳐지면서 나중에 8번의 토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토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1번, 7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7번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요런 거에 해야지만 이 사람이 잘한다 이 말이야. 나중에. 근데 거기에 요 5번처럼 5번은 굉장히 이 5번을 볼 때는 현실적인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별로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상업하고 판매하고 뭔가 그런 그 상,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별로 15번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자, 그러면 15번이 6번이 되는 거는 진짜로 자 1번의 창조성과 5번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뭡니까? 궁극으로 6번이 되잖아. 그러면 여성과 관련된 거,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 뭐 미술품 팔아먹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서 팔고 예쁜 거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잖아. 1번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궁극으로 6이 되는 수를 산출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우선순 우선순위는 우선은 그 만들어지는 숫자를 보되 우선순위가 없어. 이건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내면의 기질 이해하라. 근데 궁극은 자 살기 숫자가 뭡니까? 마지막 숫자도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1번, 7번은 17번은 8번이라는 수로 되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수는 제가 대기만성이라고 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공을 한다, 이룬다가 되기 때문에 17번은 영적인 거나 그 심리적인 거에서 쭉 노력하게 되면 40, 50대에 대해서 분명히 성공을 할 것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으로 이루는 지점은 이거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숫자들이 궁극으로 갈등은 겪지만 궁극으로 이루는 지점은 마지막 산출되는 이 숫자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이런 숫자 더하기 사이킥해서 우정과 사회관계를 좋게라고 대표했는데 이 말 뜻이 숫자가 이런 숫자가 1이고 사이킥이 예를 들어서 8이면 그럼 9번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름 수, 그러니까 1번, 8번이 어울리잖아. 그럼 이름 수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이킥 수는 바꿀 수 없잖아. 없는 거니까 이름 수를,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숫자로 만들어내라는 거지. 이건 합치는 거 아니에요. 합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렇지. 나중에 이 자료가 1번을 쭉 해놓고, 1번과 어울리, 이렇게 해서 어울리고, 저렇게 어울리고, 결혼은 가능한데, 사회적인 관계는 안 된다. 돈은 서로 벌 수는 있는데 결혼은 안 된다. 이런까지 지금 다 자료가 사실 나와 있어요. 제가 정리한 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나아가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합성수를 보는 걸로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1번, 7번이 어울리지만 1번, 7번이 영적인 걸로는 서로 어울리지만 결혼 생활은 안 된다. 이게 합쳐지면 왜냐하면 궁극으로 정신적인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결혼해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1번, 7번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중에 단일수들이 모여서 단일수끼리가 어떤 숫자들이 서로 모이게 되면 더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도 이 자료를 다 책에 전부 다 지금 한 권, 책에 한 권이니까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그걸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것도 사실은 오늘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읽어보면 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는 것과 글자를 보는 제가 하는 것 좀 여러분들 틀리잖아요. 첫 장이 없어요. 첫 장이 없어요. 네. 수비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요한 보세요. 자, 이름 숫자 이해하기, 두 숫자의 결합 기질 이해하기, 합성수, 고착수 이해하기. 자, 합성수가 되고 고착수가 되고. 자, 그러니까 고착수가 이거구만. 요거 따로해서 우선 합성수잖아요. 그러니까 고착수는 뭐가 됩니까? 3번이 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예요. 고착수는 3번. 그러니까 사실 단일수죠. 단일수 맞는데 이것도 합쳐져서 다시 고착수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숫자는 우주의 에너지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신비한 대리인이다. 숫자는 천체와 연결이 되고 천체의 영향력을 받는다. 측정한 주파수를 방출하는 이들의 전체는 기질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친다. 숫자는 인간의 성격과 모든 유한한 존재의 핵심을 제공한다. 숫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가진다. 자, 그래서 선은 본질을 상징하고 활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움직이는 기질이 강하고 그리고 이건 담즙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이해를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질은 그냥 적어놓은 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는 지배하는 숫자는 문이 되고 불활성입니다. 약간 음적입니다. 그래서 음적이라는 기질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은 차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피터를 상징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활성되어 있습니다.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행동적인 국면은 그래도 좀 차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라후. 자, 이게 거의 반항하죠. 그렇게 봐서 이게 전부 다 활성, 거기에다 바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많은 어떤 기질을 상징하는 것이 4번입니다. 자, 그래서 4번, 13번, 22번, 요거 전부 다 4번의 기질을 가진 거죠.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 5번은, 자, 머큐리면서 활성을 상징하고, 이것 또한 바람입니다. 바람. 자, 그 다음에 비너스는 불활성, 약간 여성적이죠. 여성적이면서 행동적인 국면은 활성의 국면이고, 그리고 점액질이고, 그다음에 7번은 케투. 자, 케투는 불활성이고 행동적인 측면은 활성이고, 그리고 점액질이고, 자, 그다음에 8번은 세턴이고, 자, 속성은 활성이고, 자, 행동적인 국면은 조금 둔한 거고, 자, 그리고 기질은 점액질이 됩니다. 그리고 9번은 마스가 되고, 속성은 본질은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선이랑 마스가 본질적인 두 개, 기질적인 측면에서 두 개가 조금 크게 보죠. 그리고 이 선이랑 마스는 확실히 남성적인 기질로 봅니다. 자, 그리고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의 제일 위에 사람이라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죠. 왕이라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마스하고 선하고. 자, 그러고 보면 우리 9번이 사실은 우리 은둔자의 어떤 기질하고는 조금 틀리죠. 요게 기질이 틀린데, 사실은 신화적인 측면에서 크로노스는, 9번의 크로노스는 왕입니다. 왕이거든요. 신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신화를 평가할 때 크로노스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쫓겨났든지 말든지.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대가 굉장히 행복했다는, 많은 걸 이루었다고, 인간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신화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행동의 국면으로는 화난, 그리고 기질적으로는 담즙. 자, 그래서 화난은 한계죠. 9번이 화난. 요거. 자, 그래서 화난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 그리고 차분한, 그리고 토성은 둔한. 요거 약간 둔감합니다. 모든 면에서 약간 둔감한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8번은. 자, 그래서 1번과 8번이 대치됩니다. 그래서 1번, 8번. 태양과 세턴은, 태양은 밝음이고 세턴은 어둠입니다. 그 다음에 문은 다정한이고 7번은 초연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성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성향은 어떠냐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를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데, 궁극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죠.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궁극은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은 주피터고 신의 스승이고, 그리고 6번은 비너스고 악마의 스승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4번은 라후. 그래서 유해한으로 보고, 자, 5번은 머큐리로 보고 이로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번호, 서로 기질상으로 조금 다른 번호로 우리는 본다. 자, 그거. 자,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합성수로, 자, 1번까지, 1번에서 9까지는 그 기질의 단일수로 해서 기질 자체가, 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정의하시면 되고, 이제 합성수에 대해서, 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자, 합성수 10. 10일에 태어난 사람, 10일, 그 사이킥 숫자 10이 되는 사람. 자, 그리고 이게 거의 사이킥 숫자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심성수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셨다가 딱 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자료로 계속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10일이라는 것은, 자, 1과 0이 만난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0은 공으로 들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뭔가 무로 만드는 게 지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의 특징이 10을 지배한다. 명예, 신념, 카르마의, 그러니까 1의 특징이, 요 1이 10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1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예, 신념, 카르마의 법칙, 평판, 명성을 수여한다. 1은 행운이고 0은 노력을 가져온다. 제로는 숨겨진 적을 만들지만
이런 적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미남을 제공한다. 그래서 영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은 1위 하는 일을 한 번씩 영을 그 수고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날 태어난 사람 한 번씩 뭐가 뭘 당한다? 남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지만 그것을 궁극으로는 좋게 만드는 어떤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그리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은 숨겨진 적을 만들지만 이런 적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미남을 제공한다. 자, 10은 열심히 노력한 후에 성공을 얻는다. 자, 그리고 1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자, 10일에 태어난 어떤 사람의 특징이다. 자, 공목으로 보면 1이 되죠. 요거는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번호의 1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합성수 10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합성수 11 오컬트의 전통의 신비한 숫자이다. 11은 숫자 1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수비학자는 그것을 완고하고 혁신적이고 권위 있는 특성으로 부여한다. 자, 왕왕이 모인 거죠. 왕왕이, 1은 왕왕이 모인 거죠. 자, 그리고 낙천적이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 명성과 유령을 보는 특별한 진동을 느끼게 된다. 자, 그러니까 촉이 굉장히 뛰어난, 궁극으로 2의 번호인 촉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지가 쌤은 1, 1 두문이나 알고 있구나. 11, 11 두문. 아들은 며칠에 태어났어요? 아들은 24일. 여성이구만. 그 안에 사가 있죠. 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기 때문에 또 육으로 바뀌죠. 아들도 여자를 좋아하겠구만. 육이 되니까 이사 합쳐진 육이 되잖아. 재밌습니다. 이거 다 분리식에서 보고 다시 합쳐서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유를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12는 1과 2가 합쳐지면서 마지막 3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썬과 문의 결합이다. 이상적인 짝은 아니다. 왜? 썬이 태양이 달한테 쫙 조이면서 못 살게 군다 이 말이에요. 이 태양이 조이면서. 자, 그래서 12일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도움, 성공, 협력이 있을지라도 내면의 문제가 있다. 예라고 말하는 것이 예하면 안 된다. 무작비기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예 하고 보는 사람들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예 하고 보는 사람들 있죠. 그게 12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이게 3번이 대략적으로 예 하고 봅니다. 저도 예 하고 보고 안 되는데 이게 없어 내 사진에는. 그냥 저도 그냥 예 하고 본다니까.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도 예를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1과 2는 만나서 3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하고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1번에 어떤 기질이 또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 항상 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진정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12번들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성수 12번들은 자 그래서 내면에 문제가 있다. 예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를 가져온다. 열광적으로 시작하나 마무리가 약하다. 계획이 자주 바뀐다. 1과 2니까 그러니까 오삼마리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 뒤에는 12번들. 자 그리고 거기에 자 이거는 우리 행매하고 좀 비슷하죠. 12번의 기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의 강함과 2의 부드러움을 가지게 된다. 자 요거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의 강함도 있고 2의 부드러움을 가지면서 다시 3번으로 이어진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성수 13. 자, 그래서 13은 궁극으로 4가 되죠. 자, 써니, 주피터를 괴롭힌다. 써니. 자, 그래서 1번이 3번을 괴롭히죠. 쉽게 짜증내는 본성을 만든다. 요게 우리 13번하고 지금 우리가 13번이 대빌이면서 4가 되니까 이것도 아주 비슷하죠. 이게 4가 대빌이 되는 숫자니까 주피터를 괴롭힌다. 쉽게 짜증내는 본성을 만든다. 슬픔, 염세주의, 과민함을 낳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문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사람의 문제에. 왜? 라우도 달이 만들어낸 교점이기 때문에 요게 쉽게 있잖아요. 진짜 슥 다가갑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영적이기보다는 뭔가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을 만들어내는, 죽음과 상가 죽음을 만들어내는. 왜? 사라는 거는 현실하고는 계속 결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가두고 내지는 사람의 어떤 본성을 검사들 막 취조해가지고 막 본성 파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굉장히 좋은 어떤 번호다. 그리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문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오컬트 과학에 성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철학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1번, 3번이기 때문에 3번이라는 게 이게 목성을 상징하면서 종교에 관한 별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으로 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목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으로는 종교하고도 관련성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수 14번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5번이 되게 되죠. 14번이 되면서, 14번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5번이 되게 되죠. 5. 1과 4가 만나서 5가 되죠. 서로 끌리는 정반대의 결합이다. 많은 두려움, 가소평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견을 나타낸다. 1번, 4번은 어떤 결합이냐면, 1번이 대통령이라면 4번은 동기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여당 기질과 야당 기질이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도라이 같은 약간 그런 의미. 그러면서 합쳐지는 거 15번이거든요.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끌리는 정반대의 결합이다. 많은 두려움, 가소평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견이 나타나게 된다. 성과의 연합은 반대의 결합으로 고뇌를 유발시킨다. 내면의 갈등으로 고통스럽다. 다른 사이킥 숫자보다 사이킥 5보다 삶의 번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우는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쓰는 써는 그 변화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는 전반적으로 투기꾼이기에 14일에 태어난 사람의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도박에 기꺼이 도전한다. 승부사 기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요 1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진짜 약간 됐다가 안 됐다가 갔다가 대박 아니면 족박 이런 걸 그러면서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14일에 혹시 태어나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쌤 14일이야? 신라? 그 롤러코스터죠? 그거 참 생일을 파버릴 순 없습니다. 생일을 파버릴 순 없어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4일에 태어난 사람은 자,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도박에 기꺼이 도전한다. 자, 먹주리의 영향이 삶이 유동적이고 변덕스럽다. 그들은 현명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불안하지만 명랑하며 도박으로 득을 보고 위험을 받아들인다. 라우의 영향으로 매우 허리케인 어떤 종류의 자연재해를 조심해. 자, 길 가다가 조심해요. 뻑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조심해야 돼. 차 차가 빙 돌아오고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의해야 된다. 다른 사람 우리 뻑하다 나는 안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하는 경우가 있죠. 자, 선생님 그거를 밖에서 이거 탁자를 한 개 가져와야 돼. 나도 오늘 조금 쉽시다. 14분까지만 하고. 계속.